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식물은 내 친구입니다. 제가 여기 장 보러 왔어요. 다육이 사러 왔습니다. 저는 오늘 비가 많이 추적추적 오고 이래서 작업은 안 될 것 같고, 급하게 꽃집에서 다육이 좀 심어달라고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급한 대로 좀 심으려고 이쪽에 물건을 좀 하러 왔습니다. 여기가 어디냐면 금앙 화해 단지라고 해가지고 도송회가 다 되는 곳이에요. 제가 있는 대전에서는 시간이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요. 여러분들이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굉장히 큰 미통 화해 단지인데요.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왔는 길에 여러분들한테 여기 안에 구경도 좀 시켜주고, 비가 오니까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께 영상 찍으면서 예쁜 꽃도 보여드리고 하려고요. 저는 여기 자주 오지는 못해요. 한 시간 반 거리인데 제가 운전도 좀 미숙하고 이래가지고 여기 예쁜 아메리칸 블루가 보이네요. 여기 중부지방에 있는 그 꽃집 사장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곳이에요. 여기가 도소매가 다 돼가지고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판매가 되지만 도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래서 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오늘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. 막 그래서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많이 망설였다가 다육이가 엄청 좀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왔습니다. 비를 뚫고.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간엽식물들도 있고, 예, 다육이들도 있어요. 근데 다육이들이 굉장히 상태가 좀 안 좋네요. 저는 다육이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 비수기고 해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. 다육이가 여름에는 좀 모양새가 별로 안 이쁘잖아요. 또 예쁜 아이들도 괜히 좀 이상하게 몸들이 이렇게 변해가지고, 예, 때깔이 안 납니다, 다육이들이. 여기는 스투키 코너인가 봐요. 여기 예쁜 꽃이 있는데, 이게 무슨 꽃이냐면, 쿠르쿠마라는 그런 꽃입니다. 부초꽃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클로즈업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굉장히 예쁘죠? 진한 분홍색인데, 이게 단가가 좀 있습니다. 소매가가 35,000원 한다고 하네요. 저도 뭐 좀 하나 좀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단가도 좀 너무 세고 지금 뭐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조금 다음에 사가려고. 예. 여기에 그 금방 유통단지에 오면은 화분도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조화나 이런 게 꽃 자재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여기서 구입 많이 합니다. 여기 예쁘게 백향가가 달려있네요. 패션프루츠라고 하는 그런 과일이죠. 요즘은 이 패션프루츠 그 농장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, 예, 청을 담궈가지고 막 이렇게 시원하게 음료도 만들어서 드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새콤해요. 신맛이 많이 나더라고요. 여기 예쁜 꽃은 무엇일까요? 후쿠샤. 후쿠샤. 저런 꽃처럼 꽃벌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. 여기도 또 백향가가 또 있네요. 아까 것보다 이게 더 이쁘다. 다 익어가면 똑 따가지고 왔을 텐데. 저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. 옥천앵두 있죠? 옥천앵두. 참 귀엽고 예뻐요. 그리고 고추도 있고. 여러분들 심심할까봐 제가 비 오는데 제가 이렇게 날구지 하는 거예요. 얘는 일본 국화라고 하나? 이름표가 없어갖고 저도 좀 이렇게 이름이 궁금했는데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. 여기 옥천앵두가 7,000원이에요. 이 한 포트에 15cm 화분에 들어있는데요. 작은 사이즈에는 또 앵두가 여기 조금 하더니 이건 7,000원짜리라서 이제 앵두가 제법 크네요. 또 수련목도 있습니다. 저는 수련목을 집에서 5년 동안 키운 게 있는데
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얘는 포트에 지금 12cm 화분에 담겨져 있는데 꽃이 많이 있네.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는 완성품도 이렇게 직접 심어가지고 이렇게 진열을 해놔서 꽃집 사장님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골라서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해놨습니다. 올리브 나무 완성품도 있고, 이거는 뭐지? 크루시아네, 크루시아. 보통 한 여기 완성품이 작은 거는 한 2, 3만 원 할걸요? 저는 심었다 하면 막 4만 원, 5만 원짜리 이런 거 심거든요. 이렇게 예쁘게 쭉 심어놨습니다. 관엽식물 소품, 그 테이블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소품들이죠. 저는 요런 데다가 다육이를 한번 예쁘게 심어보고 싶어서 화분을 좀 구할 수 있냐 그랬더니 화분만은 따로 이게 없답니다. 이 화분이. 그래서 그냥 왔어요. 화분을 사러. 스토키 굉장히 예쁘게 심어놨죠? 부채 스토키. 이런 건 단가가 좀 합니다. 여기 스토키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부채 스토키가 단가가 좀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 금전수도 예쁘게 심어놨네요. 여기가 분갈이실인가 봐요. 여기 보면 매장 안에 굉장히 큰 대품들도 많이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배달도 가고 하는가 봐요. 대형 완성품 코너가 여기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하이에 이렇게 가면 개업 선물이나 이런 거 할 때 10만원에서 뭐 한 20만원 정도 사이 하는 대품들도 많이 심어놨어요. 이 종료죽은 몸값이 굉장히 비쌉니다, 여러분. 아까 지나가서 자세히 못 보여드렸는데, 한 300만원 정도 해요, 저거는. 대형 모종들이 있어서, 여기 있는 걸 갖다가, 이제 아까 그 분갈이실에서 주문을 하면, 이렇게 심어갖고 보내주기도 하고 한답니다. 밖에는 아직도 비가 추적추적 엄청 많이 와요. 마당에도 수국이랑 예쁜 꽃들이 많이 있죠? 저 길 건너가 묘목시장이에요. 묘목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쪽으로 오셔갖고 구경도 하실 겸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벤자민은 엄청 커가지고 하우스 지붕을 뚫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극락조가 있죠. 극락조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 여인초랑 생김이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극락조는 잎 폭이 조금 좁습니다. 좁고 키가 많이 커요. 그래서 이렇게 새 머리 모양을 해갖고 꽃이 예쁘게 피잖아요. 일반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잘 구분을 잘 못합니다. 그리고 아레카야자 워낙에 큰 거라 이런 거는 아주 멋있는 그 둥근 그 시멘트 분 이런 데다가 심어서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키우죠. 인테리어 품으로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편이에요. 그리고 드라코도 있죠. 드라코. 시멘트 분에 심어 놓으면 대품들은 거진 조금 몸값이 많이 뛰더라고요. 그리고 보기가 좀 고급져 보여요. 이제 다리가 아프면 중간중간에 여기 테이블이 있어갖고 잠깐잠깐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합니다. 여기는 박스로만 판매되는 그 코너예요.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잘 팔지 않고 여기는 박스채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곳입니다. 꽃집 사장님들이 보통 이걸 한 박스씩 이렇게 다 가져가죠. 낱개로는 판매가 안 되니까요. 여기 하은용. 하은용은 제가 분갈이할 때 좀 필요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. 그리고 미니 달개비죠. 핑크 달개비. 차에 물건을 실으니까 많이 복잡하네요. 이렇게 싣고 이제 제가 농장으로 가겠습니다. 제가 작업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. 미니의 여기 핑크 달개비는 굉장히 예뻐요.
실제로 지금 영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예쁜 줄 모르는데 굉장히 예쁩니다. 제가 농장에 와서 지금 다시 영상을 더 찍었는데 굉장히 예쁘죠? 한 포토에 4,000원이에요. 4,000원.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분홍빛으로 점점 조금 더 이렇게 분홍빛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화가 되는데 굉장히 예쁩니다. 실질적으로 보면.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뭐지? 이렇게 축축 늘어뜨려 가지고 키워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삽목도 잘 되니까 이게 너블너블 이렇게 늘어진 것들은 잘라서 이렇게 심어 삽목도 해 보시면 되고 요거는 하니 그리고 제가 이제 다육이 작업을 할 수 있게 여기 스토키를 좀 중간중간 넣을 거거든요. 그래서 다육이 작업할 것도 좀 몇 개 사왔습니다. 스토키 말고는 살 게 별로 없더라고요. 요즘 다육이가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준비되는 것만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농장에 가서 시장 본 걸 주절주절이 비 오는 것처럼 떠들었는데요. 제가 다음에 좀 더 예쁜 다육이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까 거기 하이단지에 가면 이런 바구니도 살 수가 있습니다. 다음에 여러분 더 예쁘게 찍어드릴게요. 이렇게 핏도 있고 버섯도 있고 그렇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제가 다시 예쁘게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